범행을 포기하고 죽은 걸까? 아니면 여전히 다른 범행을 계획하고 있을까? 하루도 안 빠지시네요. 언제 범행이 다시 시작될지 모르니까요. 권기숲에 혼자 결정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. 무모한 결정을 생각 없이 따를 만큼 저희 기수대 무능하지 않습니다. 외부에선 현재의 상황이 제자리 걸음처럼 보일 수 있겠죠. 범인이 잡히기 전까지는 모든 사건이 우리조차 그렇게 느껴지니까. 하지만 다 같이 결정한 이 선택이 범인을 잡고 싶다는 같은 마음에서 시작됐다는 건 달라지지 않습니다. 범인을 잡고 싶다는 마음보다 더 중요한 건 범인을 잡는 거겠죠. 잡힐 겁니다. 반드시. 너무 멈추지 않을 겁니다. 그 전에 잡아야죠. 솔직히 막으면 될 줄 알았어요. 아침에 올라오는 수십 건의 일일 보고서를 봐도 같은 패턴의 범죄 보고가 더 이상은 없습니다. 만약에 수법을 바꾼 거라면 그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?